제가 인사 쪽 일을 계속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면접 오실 때 취업준비생분들이 생각보다 면접 준비를 굉장히 안 하고 오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. 면접이면 일단 일반적으로 5대 1, 20% 정도 되죠. 5대 1, 3대 1, 7대 1 그 중에 하나가 면접 경쟁률이 되겠는데 그때 거의 특급까지 왔죠. 최종 합격이.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접 준비를 굉장히 안 하고 오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면접 일정이 뜨게 되면은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. 뭐 두 달, 세 달 뒤에 면접을 보는 게 아니죠. 한 일주일 정도 남게 되는데 첫째 날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했다는 흥분감 때문에 하루가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 하루가 또 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? 인터넷 카페나 후기 등등을 보게 됩니다. 후기 등등 보면서 요런 질문들이 나오겠네 라고 검색을 해보시게 되고요.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답변도 작성을 한번 해보게 되죠.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그 다음날 되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할 말 이런 부분들 또 정리를 해보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등 보시면서 또 정리해보고 그리고 작성하고 외워서 갑니다. 그러니까 면접 준비가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면접 준비는 특급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많이 약하다 때문에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대부분 취업 컨설팅, 취업학원 이쪽에서 이제 가진 대표분이나 컨설턴트분이 가지고 계신 경력들이 무슨 마케팅팀 현직자 아니면 뭐 외국계 기업 경력자, 대기업 인사 담당자, 뭐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마케팅팀 현직자라고 하면은 인사 관련돼서 내용들 잘 모르겠죠. 채용을 진행해 본 적도 없으시고 서류 심사 기준을 변경해 본 적 없으시고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알 수 없습니다. 연봉 기준도 잘 몰라요. 연봉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대기업 인사 담당자 여러분들이 대기업만 타겟으로 삼으면 안 되겠죠. 공공 쪽이라든지 중견 쪽 타겟 잡아야 되는데 좀 한정적으로 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제가 인사 쪽 근무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. 지원자들이 최소 수백 명, 천 명, 이천 명, 삼천 명이 되기도 하는데 자소서 읽어보나요? 자소서에 쓸 스토리가 없어요. 정말 많이 듣거든요. 첫 번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자소서 읽어볼까요? 자, 이 질문에는 yes or no 한 방으로 답변할 수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은 채용 방식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에요. 민간 쪽 채용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가 점수화되지 않는 케이스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. 점수화. 공공 쪽 채용의 경우에는 3에 해당하는 채용들은 접부로 가기 때문에 점수화가 되지 않겠군요. 공공 쪽 7에 해당하는 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? 점수화가 이루어지니까 서류 심사 통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겠군요. 그러니까 yes, no로 한 방에 나오는 게 아니죠. 채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. 그래서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 알고 접근해야죠. 자, 그러면 근데 시사점은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합격자의 자기소개서는 100% 봅니다. 민간, 공공 다 포괄해서요. 그럼 뭐다? 합격하려면 자소서를 잘 써야 돼요.